특이점을 꼭 한번 맞아야 돼요. 발차기 특이점을 맞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 것 같잖아요. 훨씬 많이 늘어. 그걸 느낄 수 있어요. 저는 10년 차에 그걸 느꼈어. 미련스럽게 그냥 하는 대문구가 이렇게 막 하다가 슬럼프가 와서 안 되겠구나, 발차기만 하자. 그래갖고 그때부터 한 2, 3년? 수형형 발차기 기준으로, 대형 발차기 기준으로, 바사로킥 웨이브 기준으로, 막 횡형 이런 거 기준으로 발차기를 한 2, 3년 동안 그냥 지중 엄청 높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뭐 발차기 20개, 30개씩 해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. 무의미하게 그냥 나 오늘 3개 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미션을 두고 그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꼭 그 단계를 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제 경험을 되살려보니 횡형을 완성시키고 나서 발차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. 발등과 발바닥의 구분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. 이해가시죠?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차면, 표현하자면 파닥파닥이야. 예를 들면 파닥파닥 이럴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. 이런 발차기는 안 되는 거예요. 파닥파닥 할 거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눌러차라 이래야지. 하지만 여러분들이 발차기를 강력하게 찰 때는 발등하고 발등, 또 발꿈치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. 기본 발차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. 그리고 어떻게 차야 돼요? 그럼 눌러야 돼. 힘이 있는 만큼 누르는 각도가 커질수록 물이 갈라지면서 막 물 밖에서 차는 느낌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눌렸으니까 파닥파닥거리는 느낌이 나지.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을 갈라낸 거예요, 그건. 자.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이 별로 없잖아요. 왜 그래? 연습 많이 해서 그래요. 연습 많이 해서. 제가 뭐라고. 그쵸? 그냥 연습하면 돼. 다시. 그리고 대형 비트킥을 할 때는 분명히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횡형을 응용한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전체적으로 발차기 바꿔야 돼요. 비트킥 연습할 때 정확히 바꿔서 비트킥 자체의 발바닥 느낌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수영이 커진단 말이에요.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단 말이야.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걸. 그죠? 그러면 자, 이제 비트킥이 만약에 바뀌었어, 발차기가 잘 됐어, 그러면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? 자, 슬픈 소식이에요. 비트킥이 딱 맞고 발차기가 바뀌잖아요. 그럼 어때? 할 게 더 많아져. 여러분, 기초반에서 아, 좀 수영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딱 수영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? 아, 그들만의 세상이. 똑같아요. 발차기가 바뀌면 할 게 더 많아져. 왜? 여태까지 드릴 했던 게 잘 안 됐거든. 근데 발차기가 딱 바뀌면 드릴이 돼요. 드릴이. 드릴이.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. 그죠? 오리발 끼면 드릴이 잘 되는데 오리발만 벗으면 안 돼. 그 이유가 뭐예요? 물을 못 거니까. 그죠? 그래서 발차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기회를 요번에 좀 생각하세요.